동물권 단체가 무분별한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북 포항에서는 불법 개 농장에서 유기견 70여 마리가 긴급 구조됐습니다. 유기견에게 썩은 사료를 먹이고 불법 도살까지 버젓이 자행돼서 그야말로 개들에게 이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. 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포항의 한 개 농장. 여기저기 불법 건축물과 목줄 없이 방치된 개들이 눈에 띕니다. 드럼통 안에는 썩은 사료가 가득하고 한켠에서는 개 사체가 발견됩니다. 낯선 사람을 보고 경계하거나 두려워하는 개들의 모습에서 동물 학대도 의심되고 있습니다. 이 부근에 저기 유기견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이제 그 아이들 집을 찾아주려고 하다가 이 절망적인 상태의 아이들을 보게 되었는데요.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이 개 농장은 지난 25년간 국유지를 무단 점검해 수십여 마리의 개들을 방치하고 도살을 통해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 쉽게 말해갖고 지옥, 뭐 개지옥처럼 이렇게 잔인한 곳은 처음 봤습니다. 분류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목줄도 절반 이상 목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체 교배가 이루어지고 갓 태어난 새끼들이 태어난 지 3일, 일주일도 안 된 애들이 10마리 넘게 있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죽은 채 사체로 이제 발견되고 SNS를 통해 심각한 상황이 전해지면서 개인 구조활동가들이 모여 구조를 시작했고 지자체의 도움으로 유기견들을 보호센터로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. 개인 활동가들이 사비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법 규정대로 법규대로 우리가 지자체 요청할 부분을 정확하게 요청을 했고 그 부분이 또 쉽게 또 받아져가지고 이제 요 있는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이 좀 많은 아이들이 이제 지자체 도움으로 다시 생명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생겼습니다. 포항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유기견들은 보호와 치료를 받고 새로운 주인의 입양을 기다리게 됩니다. 포항시는 개 사육 농장주에 대해 동물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.